Wow.육전 또 호박전도 조금 할 거고, 예, 예, 이 가지전도. 자, 가지전. 자, 이걸 육전. 지금 저희 처갓집이고 저희 와이프의 이모님 해주시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어우, 아름답다, 아름다워. 야, 자, 사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막걸리에 전 해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한잔 마셔볼까 합니다. 자, 자, 여기가 육전, 가지전, 그리고 애호박전. 그리고 배추는 얇은 육전을 배추랑 갈치속전 이게 싸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을 막걸리 잡수화가 모델인 하늘담, 오늘도 육도로 맛있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하늘담 막걸리 검색해보시면 정보가 나옵니다. 야, 청량한 이 탄산감에 은은하게 깔리는 단맛이 굉장히 또 매력적입니다. 자, 오늘은 막걸리 맛 좀 한번 제대로 내보고 싶어서, 예, 박, 저롱박, 요 잔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으이. 아, 쏴서. 와. 아. 깔끔 시원 청량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 와, 자, 육전은 보통 이제 전으로만 먹기에는 살짝 도톰한 게 더 맛있는데 이렇게 얇게 하면은 이 배추랑 해서 쌈을 딱 싸먹기가 굉장히 더 맛이 좋아요. 오, 큰 간장 딱 넣고 갈치 속전, 이제 아삭함을 더해줄 청양고추 싹 넣고, 얇은 고기니까 이게 연하게 씹혀요. 싹싹싹싹. 이게 이에 힘 많이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서 갈치 속젓이 싹 섞이면서 이 배추 아삭함이랑. 아우, 이게 기가 막히네. 개인적으로 요, 이 갈치 속젓이 좀 안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쌈장 같은 거에서 넣어서 한번 싸 드셔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 알았어? 자, 와, 서서. 어우. 자, 이건 가지전.
아우, 참, 지금 씹는 부들부들함이. 아, 야, 이게 좀 신기해요, 가지가. 생물 상태에서는 살짝 좀 안이 퍽퍽하거든요? 아니, 요걸 열을 좀 가하면은 안이 진짜 부들부들해져요. 은은하게 씹으면서 나오는 이 채즙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또. 아우.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이제 만두 같은 걸 해 먹어도 맛있거든요? 가지를 이제 만두 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소를 채워서 만두를 해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아, 씹으면서 이거 채즙 나오는 게 이게, 아, 좋아요. 한번 먹어봐. 아, 이거 맛있다. 가지보단 좀 더 살짝 조금 아삭한 식감이 싹 있는데. 아, 밑에 좀 고소함이랑 달달함도 싹 퍼지면서. 싸다. 와. 자, 막걸리 땡기실 때 전 이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김치나 이렇게 매운 고추만 있어도 맛있는 또 막걸리 안주가 될 수 있거든요. 사사. 어? 김치만 싹 해서. 받아. 야. 어우. 진하게 계속 쫙 깔려요, 이 구도는.
가자.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또 하늘땀 막걸리에 맛있는 전회 해가지고 맛있는 한 잔 즐겁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